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양심이 원하는 게 그게 다인데요. 그 본질을 빼놓고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모여가지고. 한 방에 쉽게 하는 법, 놀면서 하는 법, 죄 지으면서 천국 가는 법, 계속 이런 연구만 하고 있어요. 죄안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죄안 지을 생각을 진지하게 진짜로 하고 덤비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요. 아마 이렇게 인류에서 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 인류가 죄안 지을 방법이 있나?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을 거다 지으면서 적당히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천국 일단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마인드가 그래요. 꼼수로 가득 차 있어요, 실제로는. 50보 100보입니다. 공부 안 되는데도 다 요결이 있거든요. 그안 되는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지. 잘 되게 하면요. 그 망하라고 해도 못 망해요. 가정에 가셔서 가족들 대할 때 마음 하나 딱 돌려서 성령의 마음으로 마음 한번 쓰고, 그렇죠? 늘 하나님 사랑, 성령 수시로 만나고 내 이웃들 대할 때말막 뱉지 말고 한번 돌려서만 뱉으시면요. 그분으로 인해 거기 천국이 펼쳐져요. 그냥 바로 펼쳐져요. 이건 공식이에요. 오늘 하시면 오늘 그 자리에서 찰나라도 천국이 한번 펼쳐졌다 사라져요. 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까 뭔가 분위기 좋았다. 밝게 느껴져요. 그 상황이 환하고. 그래서 지구에 빛을 유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만 따르면 그냥 유치되는데, 요거 빼놓고 별 얘기 다 합니다. 수험생들 모아놓고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면 되죠. 올바른 방식으로 열심히 많이 하면 돼요, 사실은. 그거 빼놓고 이제 별 얘기 다 해요. 쉽게 하는 법. 다이어트 한다고 모여서 또뭘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볼까 이걸 연구합니다. 운동은 덜 하고 뭘 먹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좀 보면 웃기죠. 근데 웃긴데 인간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겠는데 다른 거는 그래도 돼요. 근데 천국 가려고 모여가 우리끼리 정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은 그거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하느님이 우리 말. 하나님이 하라는 그거를 하면 돼요. 그거 빼놓고는 다 해요. 참 하나님의 뜻 외에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안 해요. 아버지 뜻은 간단합니다. 아마 가족들한테 잘하라 그러면 차라리 세계를 정복할게요. 그럴 거예요. 그냥 세계를 정복하는 게 빠르지. 와, 가족한테 아우 못하겠어요. 그거 어려울걸요?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게이 우주 정복보다 어려워요. 이번에 그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타노스 막 차라리 우주를 정복하고 다니지 가족한테 가족 간에는 안 됩니다. 이웃 간에 안 돼요. 이웃 사람 그게 엄청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거 잘할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근데 왜안 되냐, 어려우냐?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에고로는. 그럼 이제 막 견성하고 성령 찾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요. 그럼 육바라밖에 없어요. 양심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빼곤 다 해요. 저는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 재미없다고 그래요. 고리타분한 얘기야. 견성했다고 목에 힘주고 오셨는데, 너 일기 쓰라고 한다고 또 불쾌해 하시고 그러면. 야, 견성해서 어느 절에 가도 대접받는 사람인데 학당에 오면 아, 예, 그건 기본으로 하시고 저희 가족한테 잘 하시나요? 그러면 안 좋은 생각 자꾸 하게 만들고, 그렇죠? 자기 단점 자기가 아는데 그거 자꾸 돌아보게 하고 분석해 보라고 그러면 이거 싫어해요. 이거 안 하면 별수 없습니다. 이런 분석 없이 성자가 나온다고요? 그럼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자는 그런 분석을 다 거치고 거치고 노련해지고 단련된 그런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인간들이 도저히 안 닦으니까 시련을 줘서라도 양심을 돌아보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 우리 그 촛불 전국 겪었던 게 그게 하나의 우리 국가적으로 시련입니다. 그 시련이 왜 왔을까요? 비양심 때문에요. 답은 뭘까요? 적폐청산이요. 양심 실천이요. 이게 제일 본질이에요. 이거 빼고 또딴거 찾고 있어요, 지금. 딴게 뭔지 아세요? 우리 파만 득세하면 좋은 세상 올 거다. 내 뜻대로만 되면 좋은 세상 올 거다. 예수님하고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왜 우주가 이 모양인지 알아? 그분들은 각자가 그래요. 내 뜻대로 안 해서야. 신기하죠? 답은 뭘까요? 내 뜻대로 말고요. 양심대로 하면 해결되는데, 다내 뜻대로 안 해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한 5천만 있어요. 다 감독님이라, 다 감독들이에요. 내 뜻대로 안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근원에 들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예요, 하나. 비양심. 그럼 그거 하나 잡자는 건데, 그거 잡을 비방이 성경에만 있으면 이건 기적의 책이 되는 겁니다.
양심 구현하고 욕심 잡을 답이 있다면 기적의 책이 됩니다. 왜? 인류는 이거 안 돼서 지금 이 지경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첫 페이지가 지금 4장 그 3페이지 맨 밑에 9번 보세요. 9절. 3페이지 9절. 그 원래는 5장 9절이죠. 5장 9절 보세요. 거기까지 했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 지금 요한이 환시를 받는데 하나님이 두루마리 하나 들고 있어요. 요 두루마리를 그 일곱 개의 그 밀랍으로 봉인된 것처럼 봉인이 일곱 개의 봉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이걸 누구한테 줄까?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류를 심판할 자가 받아야 돼요. 그게 인자예요. 지금 인자로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 어린 양이 나타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요. 그냥 하나님이 인류 중에 너가 이쁘다, 너가 해라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를 바친 인간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생을 바친 인간이에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뜻을 구현하려다가 자기 생을 바치고 아버지 뜻을 가장 온전히 구현하려고 했던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니까 자격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인간한테 뭘 주는 장면이에요? 권한을, 권능을 줘버려요, 지금. 너가 인류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요게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인간 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성부로부터 권력을 지금 위임받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라고요, 환영으로. 실제로는 성부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의자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그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환영으로 보고. 예수님은 이런 존재야.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자기가 생명까지 내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그 대자 대비한 마음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한테 전권을 위임받는 겁니다. 전권 위임받는 그 모습에서 이제 그 네 마리 생물과 24 장로가 일제히 찬양을 합니다. 즉 하늘나라에서 지금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층들이거든요. 그 층들이 주님하고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하느님이에요. 그 자리에서 인간 중에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님이라고 부른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봉인을 뗀다는 건 인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심판해서 인류에게 시험을 주고 인류를 선으로 인도하고 악을 짓는 자들을 처벌할 그 자격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이런 인류 중에 이런 존재를 인황씨라고 합니다. 인황. 인간 중에 황제. 요 인황의 존재예요, 지금. 이 인황을 우리 민족이 인황을 부르는 이름이 환인이에요. 하늘나라에 있으면 환인, 지상에 내려와서 돌을 펴면 환웅. 이게 자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자식이라는 얘기는 이게 분신이 분신. 관세음 보살이 저기 극락에 계시면서 전 우주에 자기 화신을 놔두죠. 그 개념입니다. 환인이 모습을 놔두면 환웅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신화에서는 환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 환인의 이름이에요. 원래 하느님 하나님이 환인의 이름인 거를 기독교에서 지금 여호와 부를 때 갖다 쓰는데 사실은요. 환인은요. 여호와보다는 인간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 민족에도. 근데 사실상 우리가 더 중시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느님 하나님은 원래 성부와 성자를 다 아우르는 이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간 중에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 간 게 아닙니다. 인류 중에 가장 아버지 뜻을 잘 알고 효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리 간 겁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이 흘리신 피를 치러. 자,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해줘요. 인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분이고요. 이건 최고의 보살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의 사랑은 벗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거다. 즉 인류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자신의 삶을 얘기한 겁니다. 벗을 위해. 벗이 누구겠어요? 우리죠. 인류를 위해 자기 생을 내놓은 사람. 당신이 흘리신 피, 그 보배로운 피, 보혈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자기를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그 피 덕에 모든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확대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미 나 외상값을 다 치러놨으니까 나는 돈 안 내고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발상을 하시면 자 그거는 일단 뭐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요 나로 인해 뒷사람들은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보고 뒷사람들이 내 길을 걸을 것이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길을 여신 건데 그게 대속인데 그 길을 열어줬다는 게 인류 중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걸로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가시지 마시라고. 값을 이미 치러버렸다고? 내가 돈 내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뒷사람을 예수님보다 더한 또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고 나는 값 안 치러도 되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인류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망쳐버린 거죠. 그 씨를 뿌렸는데 그 흉년이었던 거죠. 결과물이 참담했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인류를 위해 피를 흘려가지고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줬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인류들을 바치셨는데 어떤 식으로 바쳤느냐? 당신은 그들을 그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을요 보세요. 영이 있죠. 인류에 혼이 있죠. 육이 있죠. 이 영혼육이에요. 영 상태는 어땠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도를 듣기 전에는 영 상태가 죽은 영이었습니다. 죽은 영. 즉 영이요. 우리 안에서 영이 지금 존재 자체도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혼으로만 살아가요. 그 혼은 주로 뭐의 종이었죠?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짓게 하는 게 마귀라서 마귀의 종, 죄의 종 그럽니다. 육은 영. 그럼 그 종, 이 혼을 압박해서 죄를 짓게 자꾸 유혹하는 그런 유혹. 육으로 유혹됐죠. 주로 육욕에 육체의 욕망에 육욕에 우리 혼이 자꾸 지배당했죠. 혼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이 혼을 지배하고 이 혼은 죄의 종이 돼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혼이 육을 지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때 이 혼이 이미 죄의 종이라서 육체가 죄의 도구로 쓰여요. 자, 엄청난 유혹을 실현에 빠뜨리는 도구이자 죄를 짓는데 도구로 쓰인 게 이 육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는 수단이 돼주고 이렇게 당하고 있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육체는 뭐였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 혼이 죄의 종이면 육체는요 죄의 왕국이에요. 여기 죄의 왕국이죠. 죄의 왕국에서 죄의 종이 마귀의 영 대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의 종이 그 이 육신 안에서 마귀가 권력을 얻었으니까 마귀의 나라죠.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실래요? 영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혼은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육체는요 하나님의 왕국이 돼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돼요. 이게 왜 제사장이란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의 사제 다 맞는 말인데 제사장이라고 이제 굳이 그 뭐 이렇게 더 높아 보이려고 쓴 게 아니고 제사장만이 성전에 출입해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 존재는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사제들 아시겠죠? 사제들. 자, 그럼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 사제로 살면서 하나님 왕국을 거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온 땅을 다스려 지상에서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상 전체에 천국이 펼쳐질 것이다.
그들이 주도하는 문화가 지구를 점령할 것이다.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었다. 그런 분이라서 이런 분은 인류의 리더 역할, 심판자 역할을 하실 만한 분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그럴 만한 인과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 이래도 우리가 딱히 반발하지 못할 일인데 굳이 상세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인과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굳이 상세히 해준 겁니다. 그거 우리가 잘 들어야죠. 중요한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덕에 인류가 천국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그런 존재다. 예수님. 그런 길을 열어준 존재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다 갈 수 있나요? 다 걸을 수 있나요? 못 걸어요. 자, 벌써 보세요. 성부 성령은 온 인류를 한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성부 성령은 온 인류를 사랑해요. 자,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격이. 우리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사랑을 더 받았어요. 인간 중에 성령 그대로 산 인간 하나가 나와서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위해 자기를 또 바치고 진리의 길을 열어줬어요. 또 무한한 사랑. 동시대 인류만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전, 후, 뭐 다 막론하고 인류 전체를 왜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지옥까지 갔다 오시잖아요. 지옥까지 가서 또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라는 걸요.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디든. 천상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선포하시고 땅속에도 선포하셔서 천지인 이 중간계 상계 하계 아울러서 최고의 그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역할을 해요. 전체 가서 다 인류 있는데 다 가서 선포하신 거예요. 요즘 마블이나 그런 영화로 만들면 히어로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텐데요. 막 다른 온 우주 스타워즈처럼 돌아다니면서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 길이 있다 하는 걸. 영계 심지어 육체 없는 영계까지 다 가셔서 선포하신 거. 이런 분이에요. 그랬는데 자 이렇게 사랑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자만 구원받아요. 스스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선택한 자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인류가 다 살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길은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에 원래 제약이 없어요.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눈 감은 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환하게 떠서요. 우리 몸을 막 뜨겁게 내리쬐도 눈 감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태양 없어. 막 피부가 타들어가는데 난 태양 몰라.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못 이기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빛과 열기, 즉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표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들이 꽁꽁 묶여 있죠, 다. 우리 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치면 많은 인류들은요, 있는지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벌써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거예요. 성령은요, 에고가 동의한 영역만큼 나옵니다.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동의하신 거예요. 그럼 다른 인류들도 동의하면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의외로 하려면 쉬워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동의만 하면 내 안에서 그 빛이 터져 나오는 거니까 또 어렵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면 어려운데 또 그 쉽다면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열어주고 가심으로써 많은 인류가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혼과 육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제로 변하는 그런 기적같은 체험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 길을 다 열어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수확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천국에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요분들이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까 말씀드린 칭의 하나님 자녀, 성령과 접속이 된 게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요. 접속돼가지고 성령에 있는 그런 평안과 진리, 지혜와 사랑을 끌어내가지고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사람.
그럼 그게 성화죠. 칭이 성화를 이룬 사람한테, 자, 칭이도 이미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여긴 맺은 상태고, 열매가 익은 상태예요. 성화는 이거 가는 상태고, 이제 성화를 통해 익었잖아요. 그럼 수확을 하죠. 수확을 하겠죠. 그 수확이 영화라는 겁니다. 영화가 뭐냐? 영광스러워졌다는 게, 영광스러웠던 게 뭐죠? 천국에 입성하게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줬다는 게 영광스러워진 거예요. 오디션 합격. 자, 칭이 오디션 출전 자격 얻은 겁니다. 성화 열심히 노력해야죠. 자, 영화는요? 합격. 그래서 막 뭐 하나씩 받은, 영광스러워지죠. 트로피를 받건 뭘 받건 천국에 입성할 자격을 얻게 돼서 천국에 들어간.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뭘 주죠? 흰 두루마기를 줘요. 영광스러운 이제 그 때를 다 벗겨냈다고 해서 다 벗긴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벗겨냈으면 하는 그거만큼 벗겨냈다고 흰 두루마기를 줘서 천국에서 살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제가 써놓은 게 그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인류가 해내야 되는, 복음을 들었으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하라고 사실은 자기 생을 바치신 거예요. 이걸 해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꼼수를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하늘에 통하진 않죠, 그런 게. 자,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 천사들이 우글우글 한 겁니다, 지금. 불교에서 이렇게 부처님 한 번, 큰 부처님 와서 설법하면 보살들이 우글거리듯이 지금 천사들이 우글우글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이미 많아요, 천상계는. 그들은 큰 소리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역사적인 예수님이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인류를 위해 자신을 바쳤던 그 어린 양은 권능과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죠. 그 권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에고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으신 거예요. 즉 성령 하나를 잘 받으면요, 이걸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성령을 잘 키워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지금 사실 받았어요. 근데 받은 줄도 모르고 있는데, 받아서 꺼내서 잘 이렇게 성령과 함께 성령을 잘 배양해 가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면, 성령은 원래 완전합니다만, 우리 안에 드러난 성령은 날로 배양이 돼야 돼요. 성령이 더 드러나야 돼요. 그러게 되면요, 우리도 다 이런 그 부귀, 권능, 지혜, 능력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걸 이루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예수님을 봐야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성령은 자, 보세요.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을 깨쳤다고 해도요, 자기 아는 것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인간 중에 제일 잘 쓰는 사람을 봐야 성령이 어떤 물건인지가 나와요. 그러겠죠. 똑같아요. 이 형이하에 이런 제품 하나도 내가 이걸 다 쓰고 있다고 말씀 못 할걸요? 진짜 잘 쓰는 사람을 봐야 저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성령을 어디까지, 너 어디까지 가봤니? 하는. 성령 어디까지 써봤니? 나중도면 꽤 쓰지 않나? 근데 오, 예수님 쓰는 거 봤더니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하느님처럼 여기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만 하느님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저 깜빡깜빡 하는 것 같고, 답도 잘 안 주시고, 뭘 해도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나를 통해 드러나는 성령은 양이 안 차는데, 예수님을 보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그냥 인간이 됐나 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그 말도 일부는 맞아요. 왜? 결국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만 놓고 보면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신성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수긍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이러면 저는 수긍 못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는 수긍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죠. 우리도 성령의 작용일 뿐이지 뭐 우리가 뭐 별건가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 보는, 예수님이 성령을 제일 잘 드러내고 예수님 안에서 작용하는 성령을 봐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역량과 사랑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하나님의 지금 그 채널러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몰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저렇게도 말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얘기가 원 저자의 의도에 제일 부합하리라고 전 자신합니다. 왜? 저도 성령을 써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성령을 활용한 입장에서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게 고수와 하수가 또 보이고요. 고수들은 이렇게까지 성령을 통해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게 이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니까 서로 왜 이렇게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한 몸이니까 예수님만 잘나고 나머지 다 못나면요 인류는 망한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그 사업 실패이기도 해요. 동시에 이게 한 공동체라니까요. 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왜 우리가 연결해야 되느냐. 예수님 일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녀가신 사업이 망치는 거예요. 그때 정성껏 씨를 심고 갔는데 2000년 뒤에 와봤더니 없어요. 밭이 사라졌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논이 사라지고 밭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뒷사람들이 전혀 무심해버리면. 왜 본인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확하러 오겠다고 했는데 본인 말씀에 있잖아요. 어떤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 못 자란다. 돌 있는데 떨어져도 돌밭에 떨어져도 못 자란다. 그게 좋은 땅 얻어야만 몇 배로 자란다. 그러면 본인도 이미 지금 내 씨가 어디 뿌려질지 모른다는 거 알고 뿌리신 거예요. 막 뿌린 거예요. 아무나 받아라 하고 뿌렸는데 2000년 후에 와보니 다 돌밭에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돌밭에 떨어져도 하나가 딱 제대로 심어지면 100배 뭐 몇 천배 사실은 이놈이 또 커져가지고 또 씨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 사업이라니까 우리 함께하는 한 사업이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는요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야 사도입니다. 자각해야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으면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파트너들이에요. 사업 파트너들. 파트너란 자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하청만 받을래요. 그냥 뭐 파트너까지는 아닙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파트너가 되는 게 사도예요. 일반 성도는 그냥 종은 다 종인데 큰 의미에서 이 마인드가 사도는요. 진짜 예수님이 하는 일 나도 하겠다라고 나선 분이에요. 그렇죠? 성도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서 만족한다면 사도는 제자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스승이 하던 일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파트너예요. 예수님 사업의 파트너예요. 사도는. 이런 얘기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파트너가 되시라. 파트너 모집. 제가 이제 다단계에서 잘하잖아요. 다단계에서. 여러분은 직원이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더 주인의식을 갖고 해라 하는 거죠. 사도가 되시려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전공 안 하고는 사도가 못 돼요.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회장도 못 만나보고 그 회사의 비전도 모르고 뭔 파트너예요. 그렇죠? 속고 계신 거예요. 알바인데 속고 계신 거예요. 파트너는 공유해야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구상 이런 거 다 공유하고 나도 그 안에서 어떻게 내 역할을 할 건가 다 생각하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대로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도랑 사도 뭐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를 성도라고 하면 사도는요 성도인데 성도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업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사도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까지 자기가 사도라는 말까지 쓰려면 사실 더 전공을 해야겠죠. 더 칭의도 하고 이제 성화의 노력도 더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더 이해하고 예수님 사업도 잘 알고 사역에 대해서 더 감이 와야겠죠. 사도라고 말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사도를 좀 더 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성도가 사도인데 알고 보면 다 성도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좀 더 자각을 하고 그 일에 임하고 있는 분을 우리가 사도라고 좀 더 높이 부르죠. 사도는 원래 더 많지 않잖아요. 12사도 막 이렇게 좀 더 제한적으로 그 용어를 쓰는데 그럼 그 12사도가 뭐 했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성도이자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사람, 지상에서. 지상천국 만드는 그런 사업에, 인류 구원 사업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참 자격은 제가 했죠. 말씀드렸죠.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동참한 뒤. 늘 회장님 사진 품고 다니고, 여기. 그렇죠. 회장님 사진 늘 보고, 회장님과 연합하고. 불교 분들은 늘 부처님 불화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꼭 사진을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염을 하셔야 돼요. 염.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임하셔서 나랑 함께, 즉 그게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며 예수님이 임하셨고 나한테 함께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한테 허락된 역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다 우리 한 사업이니까 예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나도 적극적으로 나를 바치고, 이렇게 해서 지상에서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해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큰 사업적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내가 도와줄 거니까. 함께 성공하는 거예요. 함께.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하늘과, 하늘은 저 천상계고요. 땅은 인간계입니다. 지상이고요. 땅 아래, 이제 우리 저승, 지옥이나 저승, 땅 아래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송, 보좌에 앉으신 분은 지금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지금 이 환영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과는 성부와 성자와 이럽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인 어린 양과 이 두 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받으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두 분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했으며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하늘, 땅, 땅 아래, 바다. 바다는 또 따로 거론해 주네요. 바다는 또 따로 중시하는데, 그 유대 히브리 문화 연구하신 분 얘기한테 그 얘기하신 걸 들었는데, 바다를 좀 악의 원천으로 본대요. 바다를, 유대 문화에서 바다를 좀 안 좋게 보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이 생기고 바다는 없어져 버려요. 바다가 사라졌다. 예전에 그 바다는 없었다. 그러니까 새 바다가 생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바다가 없어졌단 말을 따로 하는 거 보면 바다를 좀 악의 원천으로 본, 인간을 어떤 흔들어 놓는 그런 어떤 좀 그 마귀의 소굴 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악의 원천으로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바다에 대해서.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생기고 바다는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이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과 그 하늘과 땅, 세상,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 하나님이 제대로 지배하는 세상이 열린다. 지금은요. 인간계, 일단 우리 인간계를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즉, 자,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성부, 성령, 우리 지금 묵은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땅 속에서 인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의 하늘과 천상계, 땅 속과 지금 인간계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주권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력을. 하나님을 잘 모른다, 지금.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요, 하늘나라에도 가 있고 땅 속에도 가 있고 인간계에도 지금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또 누굴 몰라요? 인간 중에 하나님인 성자를 모르죠. 실질적인 우리의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우주 대통령을 모르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 둘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즉 우리를 어떤 분이 다스리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여기까지 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는 다른 우주적 각도에서 보면요, 우주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이 제대로 미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한 확실한 지금 그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통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인류 구원의 길을 먼저 가르쳐주고 스승으로서 오셔서 가르쳐주고 가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확실한 통치권자로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나 얘기 안 해주고 때리는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난 얘기해준다 미리. 뭐 하면 상 받고 뭐 하면 벌 받을지 얘기 다 해줬죠. 2000년 아 지금 우리가 2000년 후라 2000년 후 얘기했는데 뭐 지금 오신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아무튼 때가 무리금은 오셔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그래서 완벽하게 새하늘 새 땅을 지구를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서 온 우주에서 한 통치권이 지배할 수 있게 정확하게 이 나라를 이 우주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지금 지구가 지금 통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건 주로 히어로 영화에서나 막 나오는 스토리 같죠? 이런 스토리를 성경에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 토르처럼 막 토르 이번에 제가 쉬면서 토르 2탄 봤는데 어벤져스 보고 막 고무돼가지고요. 토르 2탄을 봤는데 그 재밌어요. 토르도 이미 그 사실은 저기 토르 자체가 오딘과 토르가요. 원래 독자적인 신들인데 이제 부자 관계처럼 묘사되는데요. 오딘이나 토르나 다 벼락치는 신들이라서 사실은 이 양반들이 다 제우스나 그 우리가 말하는 십지보살에 해당되는 존재예요. 북유럽 신화에서는 그 양반들이 하나님이죠. 환인과 한웅 같은 존재예요. 아미타불과 간세형 같은 존재. 근데 어찌 신기하게 토르 2탄을 보면 9개의 우주 왕국을 토르가 지배하는 내용이 다스리는 거기 무질서들을 극복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제가 나네요. 아무튼 이 지구가 진짜 무질서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곳입니다. 비양심이 양심을 이기고 예수님 오셨다가 사형당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자기 농장에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잡아다가 죽였다. 그런 감을 갖고 계신 게 예수님은 본인이 지구에 내가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잡아다 죽이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잡아다 인간들이 죽일 것 같다 하는 것을 예감하신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그 요한 복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랑 같은지는 몰랐는데 같다고 지금 이름을 같이 해서 이제 문헌 분석하면은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다른 저자의 작품으로 보기도 해요. 오마주처럼 그냥 요한이 지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한을 표방한 이상은 이 사도 요한의 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내용상에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주장한 게 그거죠. 그분이 자기 백성들한테 왔는데 백성들은 못 알아봤다. 요 얘기.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원래 통치자세요. 이미. 통치자인데 지구가 지금 사실은 통치가 안 됩니다. 에덴 동산 쫓겨난 양반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그래서 이 지금 천상과 지하까지 사실은 그분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지금 이 뭔가 이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혼들이 거하는 세력, 그 세력권 안에서는 통치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를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그것도 확실한, 이게 완벽한 게 아닌 게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정리하고도요, 1000년 뒤에 또 사탄이 또 부활합니다. 그때 제대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 처리해가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스토리가. 그 막 그 영화 보듯이 재밌게 한번 일단 이해해 보시라. 왜냐하면 영화처럼 재밌게 봐야 이게 나한테 실감 나요. 실감이 나고 그래야 이해도 빨리 되고 거기서 내가 어떤 그 본질만 놓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 건지가 빨리 답이 잘 나옵니다. 좀 실감이 나야 되거든요. 영화나 이런 게 좋은 게요. 확 빠져들어서 내가 그 안에 주인공이 돼서 실감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영화처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그러라고 사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영화처럼 써놓은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이해하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악이 한 방에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헤게모니를 선이 장악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면 선이 이제 헤게모니 승기를 잡습니다. 그 이후에 악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지만 승기를 잡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승리 그런 게 아니라 승기를 잡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통치자인데 더 진정하게 이 지구적 차원에서도 천상, 천하, 지하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자리한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온 인류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이신 인자시다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시대가 온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전권을 부여받은 인간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살잖아요. 이제 연합해서 살면 거기가 이미 천국인.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오길 기다릴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그런 시절이 오길 기다릴 게 아니라 이 예언된 시절이 지금 성령과 연합하고 성부와 연합하고 성자와 연합해서 살아가시면 그분 계신 곳은 이미 천국이에요. 그분들의 모임이 커뮤니티가 결성되면 거긴 이미 일정 영역이 지금 지상에서 천국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런 확장 속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지금 좀 빨리 하자 이거. 이게 왜 벼락치기가 가능한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가능해요. 내가 마음만 진심으로 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열면 뭐 정확히 진리만 이해하고 가면 빠른 시간에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거들 뿐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지상에서 역사하는 거니까 내가 힘든데라는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안 돼요. 에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게 에고입니다. 에고의 본맛은 답을 얻는 존재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존재예요. 죽기 전에도 또 고민할 거예요. 이럴 걸 그랬나? 이거 별 수 없어. 이건 에고의 그건 기능이니까. 성령이 임할 때만 에고가 똑똑해져요. 에고가 이렇게 눈이 흐리다가 성령이 임하면 또렷해집니다. 성령이 임할 때만 에고는 자명하다, 확신한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외에는 에고 눈 풀려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늘 확신하고 자명하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다예요. 별다른 신통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신통이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 뭐 요한계시록 이런 거 읽으면서도 전혀 이런 데 겁내지 마시고 겁나는 거는 지금 내가 오늘 밤 또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싸우는 게 겁나는 거예요. 내가 또 죄의 유혹에 지는 게 겁나는 거지 이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뜻을 놓치고 살아갈까 그거 걱정하시고 지금 나한테 허락된 시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기를 계속 도와주시면 여러분도 승리자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제가 되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일상에서 매 순간 매 순간 읽어가시는 그런 삶 되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6장부터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